거창 사건을 아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데요. 이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거창 사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거창 사건 유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배상 소멸시효 완료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결정할 수 없다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창 사건 피해자에 대한 권리 회복의 길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족회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 가까이 폐기가 반복된 거창 사건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 전체는 대부분이 다그 정부 그 국회의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되지. 그 개인별로 이 소송하기는 힘이 너무 든다. 거창 사건 유족회에 등록된 사람은 539명. 이 가운데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거창 사건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2월 국군들이 거창 일대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